야, 나왔어. 와, 나왔습니다. 와, 나이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육지에 봄하면 뭐가 전령사일까요? 쑥, 개나리, 벚꽃,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낚시꾼들만 아는 봄의 전령사 뭘까요? 바다에는 봄이 조금 늦게 옵니다. 바다의 봄을 알리는 어종은 바로 참돔입니다.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돔은 3월이 지나고 수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할 때 3월 중순 이후로부터 원도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밑에 남바다 쪽에서 서서히 먹이 활동을 하면서 산란을 위해서 내만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봄을 몰고 오는 참돔 사냥을 하러 원도권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남해권 원도권 하면 국도, 자살이도, 추자도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원도권이 참돔들 자원도 많고 참돔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 1박 2일 피박으로 긴 예정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렛츠고! 사장님, 출조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거기부터 왔다 왕복 기름값 정도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 전쟁 때문에 볼까시대 버티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인원수나 많이 모이면은 그나마 인건비로 떨어질 텐데 그런 상황은 인건비보다는 기름값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조사님도 많이 안 오시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나갑니다. 조사님들 위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렛츠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서도에 위치한 도입입니다. 경문도가 작년부로 환경 변화 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경비된 구역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곳을 피한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 참돔을 오늘 만나러 왔는데요. 오늘도 운 좋게 구독자분하고 같이 내려서 주위에서 이렇게 쪼일이 돼서 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참돔 낚시는 물고기 있는 곳이 좋습니다. 오늘 할 낚시는 바로 변유동 낚시를 하기 때문에 원주를 원활하게 좀 배출을 시킬 수 있도록 기울지, 산비 기울지를 이용해서 해보고요. 참돔 대물이 바닥층에서 물어줄 경우에는 조류가 좀 빠를 경우에는 고부력 잠길치 채비 2호라든지 3호를 쓴 다음 침력을 제로로 만든 다음 천천히 빠질 수 있도록 수심층을 뭐 12m, 13m 정도 내린 다음 그때부터 천천히 빠질 수 있는 바닥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호 노! 어이구 이게 설치부가 잡히네. 혼자보다는 또 둘이 낫기 때문에 밑밥도 많이 들어가고 오늘 분명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전투 낚시인데요. 오늘부터 비박으로 해서 내일 오전까지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 좀 튼튼한 대형급 참돔을 상대하기 위해서 좀 튼튼한 낚싯대를 준비했고요. 원줄 3호에 목줄 2.5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울지, 산비, 비 멀티쿠션 하나에 비복돌 하나 이렇게 해서 산비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참돔만을 8호 반으로 시작합니다. 청개찌렁이 미끼 그리고 그릴 미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비박은 참돔 파우더 두 장에 그릴 6장. 난 준비됐어! 와, 이거 빨리 나오겠나, 이거? 자, 빨리 여기까지 이제 많이 돌아갔습니다.
the next day. 자, 이제 날이 서서히 뜨고 있습니다. 밤에 점쟁이와 올락을 구독자님하고 저하고 같이 저는 뭐 몇 마리 못 잡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산동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비 기울지 여기 바닥지까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산동은 눈에 보이는 건 먼저 공격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미끼는 좀 많이, 스릴을 좀 많이 띄워서 그리고 지렁이를 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오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에 뭐 딱히 해봐도 고기가 크게 나오진 않네요. 철수시까지 약 한 3시간 정도 되겠네요. 자, 3시간 동안 노리가 좀 흐르게 되면 충분히 한 마리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막 그게 참돔 한 7자는 그냥 늦겠구나 했는데 야, 이 부시네. 아유, 부시리네, 부시리. 아, 참돔이 이제 완전 깜빡 속았습니다. 맞네. 나와같이 잡으면 안 됩니다. 낙스가 좀 하시는데. 자, 야, 이거 못 잡아서 못 잡으면 했습니까? 다행이다. 축하드립니다. 이 과연 내가 혹할 수 있을까? 이거 아예 찍는 거야 찍는데. 이거 왔어요. 꽃으로 들어갈란다. 꽃으로 들어갈란다. 대구리 한 마리 했습니다. 봄을 날리는 신호탄 참돔입니다. 자, 사이즈 좋지요. 와, 팔 나쁩니다. 얼핏 봐도 한 65, 10장은 안 되고 한 65 이상은 될 것 같네요. 왔다. 야, 마지막 진짜 대박이. 얼굴 볼 수 있을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생각이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와, 이게 나오네. 야, 이게 나옵니다, 진짜. 참농, 참농 같아, 근데. 꾹꾹 쌓는 거 보고 참농 같아. 야, 이 참농. 7자리, 8자리. 이야, 거기 아직 나오네. 나는 거기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 시원해. 들어오지. 와, 완전 짜증나네. 자, 여러분들. 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야, 완전 짜인산이에요. 예쁘네. 반갑다. 호구멍 4개. 자, 오늘 이용철 구독자님하고 같이 출조하게 됐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말 재밌었네요. 말도 못하게 재밌었네요. 만약에 또 오늘 우리 구독자님하고 같이 출두를 안 했다면 또 이런 일이 없었을까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재밌게 버즈비트도 하고 놀다 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말이 식었어요? 개구리 한 마리. 오, 말대로 되네. 말대로 되니? 어, 말대로 되네. 아유, 뭐 10시 넘어서 딱 뭐 그때부터 해갖고 잡기 시작한다고 정말. 와, 다 말대로 됐어요. 3시? 자, 이야. 오, 자연산이요. 진짜 근래에 보기 자연산. 여기는 이 배꼽 피싱에 왜 꽝이 없습니까?